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쉽고 재미있는 영어를 알아보는 그레이스쌤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사이언스. 자, 볼게요. The oldest known the human drawing.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인간의 그림이네요.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인간의 그림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Blombos Cave on South Africa's southern coast has given archaeologists a gem. 자, 블롬버스 케이브, 블롬버스 동굴이에요. 자, 블롬버스 동굴이 어디냐면은 그 남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에 있는, 그죠? 콤마 부사고 끼어 들어갔네요. 장소 나타내죠. 자, 남아프리카의 그 서쪽, 사우든, 서쪽 해안에 있는 블롬버스 동굴이 하고 블롬버스 케이브가 주어예요. 자, has given archaeologist. 아키올로지스트 하면 누구죠? 이제 고고학자가 되는 거죠. 고고학자들에게 주었어요. The gem 하면은 보석이에요. 비슷한 말 jewel 있죠. 그냥 제일 쉬운 거, precious stone, 아주 귀중한 돌멩이, 보석이 되는 거죠. The stone lake discovered there on September 12th is marked with red lines that date back the 73,000 years. The stone flake는 돌조각이에요. 그 돌조각은 어떤 돌조각이냐? Discovered there. 거기에서 발견되어진. 근데 보니까 discovered. 동사 과거형 아니에요? 근데 is라고 하는 동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진짜 동사는 is가 되는 거고요. Discovered는 동사가 아니에요. 연결해 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뭘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가 되는 거죠. 자, 9월 12일 날 거기에서 발견된 돌 조각이 자, is marked with red lines. 원래 red line만 쓰면 쟁점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쟁점. 자, 그럼 확고하게, 그죠? 쟁점 없이 확고하게 is marked.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어떤 쟁점이냐면, 자, 7만 3천 년 전으로 데이트백, 거슬러 올라가는, 자, 그런 쟁점으로 is marked. 표시되어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So this makes it the oldest known piece of human art. 자, 이것이 만들었어요. 그것을, 뭐로? The oldest known piece of human art. 자, 여기서 makes it, 이 목적어고요. 뒤에 쭉 나온 게 다 목적격 보호예요. make는 목적격 보호를 명사도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가장 오래 됐다고 알려진 인간 예술 작품으로, piece, 작품이죠. 자,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인간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this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7만 3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쟁점, 그죠? 쟁점을 아주 확고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but it's not new. The oldest ever found. It predates the previous record by 30,000 years or more. 자, 하지만 그것은 not only, 단지 the oldest ever found. Ever found, 여태까지 발견되어진 가장 오래된 것만이 아니라, 단지 여태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것만이 아니라, 자, 그것은 predate 하면 앞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redator, T-O-R 붙으면 포식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앞서갑니다. 자, 뭘 앞서가냐면 previous record 전의 기록, 그 전에 세웠던 기록을 앞서가요. 그 얼마나 앞서가냐면 3만 년이나 그 이상 전에 세웠던 기록을 앞서갑니다. 가장 오래됐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려 3만 년이나 더 오래된 거래요.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The design is very basic. 디자인 매우 간단하대요. The six straight lines are intersected by three curvy lines. The six straight line이니까 여섯 개의 직선이 되는 거죠. 여섯 개의 직선 intersect. intersect 하면서 교차예요. So intersection 하면 교차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교차를 해요. 뭐에 의해서? curvy lines는 약간 curvy. 곡선이 있는 세 개 선에 의해서 서로 교차를 한대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여섯 개의 직선. 약간 곡선이 있는 세 개의 선에 의해서 서로 교차.
그죠? 그럼 막 이렇게 얼기설기가 되겠죠? It sort of resembles a hashtag. 자, 그것은 이제 솔트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자, 솔트라고 하는 게 명사로 쓰이면 종류예요. 자, 그 동사로 쓰이면 분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종류 분류하다. 자, 근데 sort of 하면은 다소의 어느 정도라고 하는 부사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다소 해시태그 표시 아시죠? 그쵸? 이거잖아요. 우물정자. 이 해시태그랑 다소 비슷하대요. 교차가 되니까요. 자, nonetheless, it is very significant. 자, 그러나 그것은 매우 significant, 상징적이고 중요하대요. This kind of design indicates that the humans had developed modern cognitive abilities by that time in the past. 자, 이러한 종류의 디자인은 뭐죠? 자, 앞에서 나온 해시태그 닮은 모양이죠. 자, 이러한 종류의 디자인은 indicates, 가리킵니다.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자, 인간들이 had developed 하나도 과거의 일이죠. 자, 발전을 시켜왔어요. 자, modern cognitive 하면 인지의 인지하는 게 뭔지 아시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현대적인, 근대적인 인지 능력을 발달시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언제예요? 과거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이 돌이 만들어졌을 때가 되는 거죠. So modern humans first appeared in Africa over 315,000 years ago, and the recent discovery dates to the Middle Stone Age. 네, 현대의 근대 인간들은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언제? 31만 5천 년 전에 그 최초의 인류가 이제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the recent discovery, 최근의 발견은 그 중세, 미들이 붙었으니까는 스톤 에이지 신석기잖아요. 그 중기 신석기 시대로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라는 뜻이에요. So the picture was drawn with ochre pigment, which humans have been using for at least 285,000 years. 자, 그 그림은 was drawn with, 그려졌어요. with, 도구 나타내거든요. 뭘 가지고? ochre 하면 황토색이에요. 그 다음에 피그멘트 하면 염료거든요. 황토색 염료로 그려졌대요. 그 황토색으로 이렇게 물감 같은 거, 염료, 그죠? 황토색 염료, 물감 같은 걸로 그려졌대요. 자, 그리고 which, 그것은, 자, 그것은 occur. 그래서 콤마 위치의 선행사는 저 occur 피그멘트예요. 황토색 염료. 그래서 인간들이 have been using 다음에 목적 없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그 황토색 염료를 have been using 사용을 해왔습니다. 자, 완료 진행을 썼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최소한 28만 5천 년 동안 사용을 해왔대요. 자, 그러면 이 어떤 돌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해시태그랑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황토색 염료로 그려진 건데, 그 황토색 염료는 28만 5천 년 동안 사용이 되어진 거래요.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보시면, researchers are able to date this kind of pigment quite accurately, so they can tell when the drawing was made.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예 are able to, so be able to는 조동사 can이랑 같은 거죠. 자, date this kind of pigment. 피그먼트 염료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종류의 염료의 기원을 데이트,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 quite 상당히 꽤 accurately 하면은 정확하게. 자, 그래서 그들은 can tell. So when the drawing was made. 여기 잘 보실게요. When the drawing was made. 자, 그 그림이 When, 언제 was made, 만들어졌는지 하고 이때는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접 의문문이 어순이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쓰죠. 그래서 의문사가 없을 때너 강아지 좋아하니? 왜 물어봐요? 긴지 아닌지 몰라서 물어보죠. 그래서 접속사 뭘 쓸까요? if, whether 쓰는 거죠. 자, if, whether 주어 동사 써요. 그럼 can tell. 이때 tell은 그 말하다로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텔이라고 하는 게 알다, 구분하다, 식별하다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알수 있어요.
그 그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So it was found on about a small piece of stone, only 38.6 mm long and 12.8 mm wide. 자, 그것은 발견되어졌어요. 아주 매우 작은 그돌 조각에서 발견되어졌어요. 그럼 이 시가 이렇게는 거는 그 염료 사용돼서 그려진 그림 말하는 거예요. 해시태그 그림. 자, 단지 롱이니까는 길이가 38.6 mm. 3.86cm네요. 그 다음에 와이드니까 너비가 12.8, 1.28cm예요. 그런 작은 돌 조각에서 발견됐습니다. So the lines on it extend to the edge, indicating that the original drawing was much larger. 자, 하지만 on it, 그돌 조각에 있는 선들은 extend, 얘가 동사고 lines가 주어가 되는 거죠. extend to the edge, 그 가장자리 끝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대요. 자, 뻗어 있대요. 그러면서 indicating, 분사 구문이 나왔어요. 여기서 문장이 끝났잖아요. 자, 가리키면서 무엇을, 그 원래 그림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작은 조각에 있는 선들이 가장자리 끝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좀잘 보세요. They also found in the cave were engraved pieces of ochre and seashells covered in the pigment. 이 문장을 딱 보시면 also found. 자, 벌써 found로 시작해요. 어? find의 과거형 found인데 왜 과거 분사가 문장의 맨 앞에 왔지? 문장 맨 앞에 뭐가 와야 되죠? 주어가 와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 그럼 뭐지? 했는데 were.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in the cave, cave가 주어인가? 아니에요.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가 붙으면 주어가 아니죠. 이럴 때는 동사 뒤를 보세요. 오, 뒤를 보니까 뭐가 막 길어요. 그쵸?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서 주어하고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뒤에가 더 주어예요. So, engraved pieces of ochre and seashells covered in the pigment. 자, 그래서 그 황토색으로 조각되어진 조각들과 그 다음에 염료로 covered, 덮여진 seashells, 조개 껍데기들이 하고 얘가 주어예요. 주어 되게 길죠? 그러니까 도출해줬죠. 자, 다시 보시면 그 황토색으로 engraved, engraved가 조각하다 파다란 뜻이거든요. 조각되어진 조각들과 자, 조각되어진 pieces, 그 조각들과 돌 조각들과 그리고 그 염료로 덮여진, 꾸며주고, 조개들이, the were, also found. 자, 또한 그 동굴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The researchers say that the designers were probably symbolic and important to the people who drew them. 그래서 연구자들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디자인은 아마도 아주 상징적일 거래요. 자, 그리고 중요할 거래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걸 그린 사람들한테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할 거라고 말합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이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설명된 본문 내용이고요. 그 여섯 개의 선하고 세 개의 곡선으로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진짜 해시태그 모양하고 비슷하죠. 요 돌조각. 이게 블룸버그 동굴이에요. 되게 조그맣죠. 여기서 이렇게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유물이 발견된 거네요. 다시 한번 내용 잘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